자, 몇 가지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몇 가지 더 알아볼까요? 이 파이브섬 테크닉에 대해서. 우리가 이 스핀 컨디션이라든지, 근데 미니멀 티가 이게 프리저브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X1하고 X2가 양쪽이 다 스핀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파이버섬 한 것도 우리가 스핀이라고, 우리가 스핀이 되게끔 여기에 우리가 휠을 갖다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X1, X2가 다 미니멀이에요. 미니멀이라는 것은 이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임베드 스피어가 없는 경우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다운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파이버섬 하더라도 미니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X1에 어떤 시그마 있고 X2에 우리가 지금 이것에 튜블러 네이버우드 빼내고 여기에 튜블러 네이버우드 빼내가지고 바운드를 따라 갖다 붙이는 건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커브가 없어요. 마이너스 1 커브가 없었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커브 이런 것이 없어요. 없으면 이거 갖다 붙이더라도 마이너스 1 커브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겠어요? 이 마이너스 1 커브가 없는데 여기에 이거다고 이 시그마 G에 튜블러 네이버도 빼내고 이쪽 튜블러 빼내고 이쪽 튜블러 빼내가지고 반대쪽에서 갖다 붙여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커브가 존재한다면은 그 커브는 그 커브가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1 커브가 생성되는 게 이거하고 상관없이 디스조인트하게 있다면은 그 다음에 애시당초 여기나 마이너스 1 커브가 존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니멀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배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1 커브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걸 약간의 이걸 좀 이걸 좀 뭐야 파이버섬 하는데 여기 파이버섬에 이제 뭐야 그 하는 그 저 뭐야 영역이 뭐냐면은 이것의 그 뭐야 튜블러 네이버드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최소한 여기나 이쪽에서 마이너스 1 커브가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붙인 다음에 마이너스 1 커브가 존재한다면은 이게 그래서 미니멀이면은 이거 한 다음에는 절대 마이너스 1 커브가 생성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것을 리미트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 마이너스 1 커브가 있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점점 레이디어스를 점점 줄여가지고 생각하는 그 리미트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마이너스 1 커버 존재하는데 그 리미트가 결국 뭐냐면은 X1하고 X2에 이게 저 뭐예요. 마이너스 이 시그마 갖다 딱 붙이는 그걸 따라 붙이는 그런 그 뭐야 포메뉴프로 나와요. 거기서 마이너스 1 커브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존재하려면은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마이너스 1 커브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니멀리티가 존재 성립해요. 이게 자, 또 하나 오일러 캐릭터를 생각해 보세요. 오일러 캐릭터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건 뭐였냐면은 이것의 오일러 캐릭터 생각하면은 X1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의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은 X1에서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우드 이건 우리가 알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시그마 G 크로스 D2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이것은 뭐냐면은 두 배. 이게 뭐야? 뭐지? 2 마이너스 2G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X1에서 저 뭐야?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도 빼내고 다음에 X2에서 마찬가지로 그 튜블러 네이버도 빼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원래 캐릭터스틱 플러스 이것의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죠. 차이죠. 이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해주면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두 배 저 뭐야, 두 배, 올려 캐릭터스틱 오브 시그마 G. 그죠? 이거 하면은, 뭐예요? 4배, 2 마이너스 2G니까, 마이너스 G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의 시그너처를 계산하면은, 이거, X1의 시그너처하고 X2의 시그너처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거다고 코버드짐에 대해 코버드짐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코버던트 하면은 두 매니폴드가 코버던트 하면은 그 시그네처가 프리저빙 된다는 거 우리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X1 디스조인트 유니언 X2하고 이게 코버던트예요. 그래서 시그니처가 같아요. 예. 응? 디스조인트.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파이버섬 한 것에 오일러 캐릭터틱하고 시그니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카이. 이거? 해주면은, 지마이너스 1 다음에 C1 스퀘어 해주면은 우리가 C1 스퀘어 X1 플러스 C1 스퀘어 X2 플러스 A 타임스 G마이너스 1 얻을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 카이하고 C1 스퀘어에서 이게 X1, X2에 대해서 카이하고 시온 스퀘어를 알면은 그새 파이버섬 해가지고 이 카이하고 시온 스퀘어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로부터 여기 있는 것 갖다가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파이버섬 서저리에 대한 이 토폴로지컬 지금 프로퍼티들을 갖다가 지금 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파이버섬 서저리 하에서 우리가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가 어떻게 변하는가 들어봅시다.
우리 정리만 소개를 할게요. 소위 말해서 이게 글루잉 세럼이라는 건데, 이 지너스가 1인 케이스. 응? 이게. 지너스가 1인 케이스하고 지너스가 1보다 큰 케이스로 우리가 보통 나눠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X1, X2가 이게 스무스 포 매니폴드. 포 매니폴드이면서 호몰로지컬리 논트리비얼인 호몰로지컬리 논트리비얼인 이 토러스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스퀘어가 제로인 컨테이닝 호몰로지컬리 논트리비얼 토러스 T 스퀘어가 제로인 스퀘어가 제로라는 것은 이것의 셀프 인터섹션 넘버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T 예.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Non-trivial embed torus 토러스인데 특히 이게 자, 커슴 네이버드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X1, X2에 지금 토러스가 들어있어요, 지금. 근데 스퀘어가 제로니까 이것의 노멀 번들이 트리비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위에서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디스크에서 파이버가 토러스인 트리비얼 우리가 파이버 번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커스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토러스 파이브레이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일리프틱 파이브레이션이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이 지네릭한 이 파이버가 토러스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일리프틱 파이브레이션에 이 저 뭐야 싱귤러 파이버가 존재해요. 싱귤러 파이버가 없으면은 이 파이브레이션이 파이버 번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야 싱귤러 파이버가 존재해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파이브레이션 뭐 이 예를 들어서 이 토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립틱 파이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컴플렉스 서피스 중에서 일립틱 서피스라는 것은 일립틱 파이브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질 때 우리가 일립틱 서피스라고 그랬어요. 어? 지네릭한 파이버는 토러스인데, 어? 일립틱 커브인데, 그게 싱귤러 파이버가 없으면은 제뉴인한 파이버 번들이 될 텐데, 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싱귤러 파이버가 존재해요. 그런데 싱귤러 파이버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이 근처에 이 니어바이 싱귤러 파이버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머리디안하고 런지튜드가 있어요. 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지네릭한 이쪽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저 뭐야 레귤러 이 저 뭐야 토러스가 되는데 이게 이리 가면서 이 머리디안하고 론지튜드가 콜랩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의 패밀리를 생각을 하세요. 패밀리 생각할 때 뭐냐 점점 예를 들어서 머리디안만 우리가 콜랩스 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디안만 콜랩스 시키면은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노달 싱귤러라고 그래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런지튜드만 이걸 갖다가 런지튜드만 우리가 콜랩스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가운데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 줄이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운데 있는 이걸 생각을 하세요. 이걸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죠. 이거나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스피어에서 S2에서 우리가 두 포인트를 갖다가 한 포인트로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cos5라는 건 뭐냐? cos이라는 건 뭐냐? 머리디안하고 론지투드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줄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이 싱귤러 포인트가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토폴로지컬하게는 뭐냐 하면 S2예요. 이게 토폴로지컬리는 S2인데 하나의 싱귤러 포인트를 가져요. 그 싱귤러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거 두 개 런지튜드하고 머리디안을 갖다가 하나 콜립스 시키는 거.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원 싱귤러 포인트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커스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커스 네이버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저 뭐야 레귤러 파이버 주위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콜랩스를 시켜가지고 얻을 수 이렇게 얻는 이 싱귤러 파이버가 이런 식이었을 때 이런 형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의 네이버우드를 보면은 우리가 커스 네이버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디스크에서 D2에서 이 저 뭐야 일립틱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 센터에서는 커스비고 그 주위에서는 레귤러 파이브 레귤러 토러스가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커스 네이버드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 이 커스에 대해서는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가 그 이 서저리 했을 때 우리가 그 바운더리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토러스의 튜블러 네이버드 빼내고 다시 이 토러스 크로스 D2를 갖다가 바늘 따라서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의 그 클래스는 아이소토피 클래스에 의해서 디펜드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커스비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푸이를 갖다가 어떻게 잡든 간에 그 푸이의 디그리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로가리즘믹 트랜스폼이에요. 로가리즘믹 트랜스폼이라는 걸 갖다가 커스 네이버드 G에서 하면은 그 로가리즘믹 트랜스폼의 디그리 또는 멀티플리시티에 의해서만 디펜던트 오피니언 타입이 결정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커스비 굉장히 아주 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서저리를 했을 때. 자, 이 포인트가 뭐냐? X1하고 X2가 이 스무스 포 매니폴드로서 호몰로지컬리 논트리비얼인 인베드 토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커스 네이버우드 G에 있는 그런 토러스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이 뭐냐? 우리 지금 하고 싶은 결론 이야기 이 X1하고 X2의 이 토러스를 따라서 이런 토러스를 따라서 파이버섬한 이 매니폴드의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는 다름이 아니라 X1의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 타임스 X2의 사이버 같은 인베리언트 타임스 2의 T-2의 마이너스 T 스퀘어가 돼요. 이게. 예를 들어 봅시다.
STT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쓸까요? 이거 호모로지 클래스? 또는 무코모로지 클래스? 이것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것의 스퀘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해주면은 2에 2t 마이너스 2배 1, 2에 0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 아니에요. 그죠? 이것에 x2에서의 사이버그트 인베런트 다 곱하고 x1의 사이버그트 다 곱한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이스 클래스는 여기 있는 거 여기는 곱해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걸 보지 마. 아, 이게 1인 경우. 그러면은 이것의 사이버그트 인베리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다음 뭐냐면 베이스 클래스가 세 개죠. 이거고 이것에 대한 인베리언트가 1이고 이것에 제로에 대한 인베리언트가 마이너스 2. 이것의 인베리언트가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EN이라는 거 일립틱 서피스로서 심플리 커넥티드 일립틱 서피스로서 홀로모픽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N인 그 서피스라고 그랬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E1이라는 것부터 생각합시다. N이 1인 경우에 있어서 이거 CP2에서 9번 블로우 한 거. 그거 뭐냐면은 CP2에서 우리가 큐빅 커브 두 개를 잡아요. C1, C2를 잡아요. 큐빅 커브 두 개 잡으면은 지네릭한 거 두 개 잡으면은 이거죠 뭐예요? 인터섹션 포인트가 만나는 점이 9개 점이에요. 큐빅이니까 디그리 3이니까. 이게 그러면은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CP2에서 우리가 이 큐빅 커브를 갖다가 C1하고 C2를 가지고 우리가 CP1으로 파라메트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그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것들이 이 인터섹션 포인트에서는 다 지나가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파라메트라이즈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래서 T0 C1 플러스 T1 C2 하면서 T0 T1은 CP1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CP1으로 가는 여기에서 이리 가는 걸 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9개 점에서 블록을 하면은 그러면은 일립틱 파이브레이션을 얻어요. 오버 CP1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걸 갖다가 이 일립틱 파이브레이션을 얻어요. CP1에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E1에서 이게 싱귤러 파이브도 있지만은 지네릭한 것은 일립틱 커브인 거기에서 우리가 이 CP1으로 가는 이런 파이브레이션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그러면은 토러스니까 우리 토러스의 일립틱 파이브레이션의 지네릭한 것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튜블러 네이버드 하나를 빼내고 똑같은 거 파이버섬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E2예요. E2라는 거 E1에 이 토러스를 따라서 우리가 파이버섬 하는 거예요. 우리가 EN 계속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주면은 E3는 뭐냐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인덱티브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EN-2하고 E2하고 토러스를 따라서 파이버섬 해주면은 EN을 얻을 수가 있어요. E2 이건 뭐냐면 K3 서피스예요.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사이버그리튼 컴플렉스 서피스에 대해서 이 사이버그리튼 인베리언트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K3 서피스인 경우 E2에 이 컴플렉스 서피스로서 C1이 제로인 거예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어요. 1. 예. 물론 이걸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우리가 이 캐노니컬 클래스가 뭐냐면 제로인 경우예요. 이게 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 0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E2의 사이버튼 인베리언트가 그냥 1이에요. 1. 1이라는 것은 0이 아니에요. 어? 이거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저 포뮬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 포뮬라 생각하면은, 응? EN의 사이버튼 인베리언트 뭐예요? EN-2의 사이버튼 인베리언트 E2의 E의 T-E의 마이너스 T의 스퀘어. 다시 우리가 이거 인덕티브하게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N-4 E2 T-E의 마이너스 T의 4승. 이거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죠. 계속하면은 우리가 EN의 사이버튼 인베리언트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게 E2의 이것에 E의 T-E의 마이너스 T의 N-2승. 언제? N이 2분이면은. 또 하나는 E1, E2, E2의 E의 T-E의 이것에 N-1, N이 odd이면은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E2, E1 다 1이에요. 그리고 이거 조금, 이건 좀 복잡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이것은 B2 플러스가 1이에요. E1이 뭐예요? E1이 이거라고, 이거. 어? B2 플러스가 1인 경우에 있어서는 매트릭에 디펜던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그 경우는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했더니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더니 이게 뭐였냐? 이것은 E의 T, E의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에 이제 뭐요 로랑 익스펜션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건 잠깐 받아들이면은 결론이 뭐냐? 마이너스 1승에 이거 하면은 이거 다 1이고 이것에 대한 사이버튼 인베리언트 n이 1보다 컸을 때 이것은 e의 t 2의 t의 n 2승이에요. 이게. 예. n이 2였을 때 0이니까 n이 2였을 때 0이면은 뭐란 뜻이에요? 1만 나오는 거예요. n이 3이었을 때 e의 t-e의 마이너스 t 2의 4 이것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는 뭐냐? 일립틱 바이브레이션의 지네릭한 파이버에서 얻어지는 뭐야, 토러스 그 호모로지 클래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립틱 서피스에 대한 사이버튼 인베리언트를 이 글루잉 포뮬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이 지너스가 1보다 큰 경우도 지너스가 1보다 큰 경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프로덕트 포뮬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모간 자보 탑스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일 거예요. 이게 지너스가 1보다 큰 경우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이 저 뭐죠? 그
아까처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것이 X1의 사이버그틴 인베리언트, X2의 사이버그틴 인베리언트, 그리고 2의 T-E의 -T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이게 좀 복잡해요. 진우스가 1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X1에 시그마 G가 있어요. X2에 시그마 G가 있는데 이 시그마 G에 파이버섬을 했을 때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것에 튜블러 네이버도 빼내고 이것에 튜블러 네이버도 빼내가지고 바운드 갖다 붙여주는 게 파이버섬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X1에서 이 X1에서 어떤 지금 이 L1이라는 것이 0이 안 되는 이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X2에서 또 0이 안 되는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어? 그럼 이것에 뽀안카레 2를 하면 임베디드 서피스가 있죠. 어? 마찬가지로 L2도 이것에 뽀안카레 2를 하면 여기서 임베디드 서피스일 거예요. 그 임베디드 서피스 L1하고 시그마 G하고 여기에서 이게 뽀안카레 듀얼 L1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그마 G하고 뽀안카레 듀얼 L2 이것하고 인터섹션 넘버가 정확하게 2G-2였을 때 이게 그러면은 파이버섬 하고 나서 이게 사이버그틴 인베리언트가 논 트리비얼인 그런 엘리먼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프로덕트 포뮬러라는 이야기가 이게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어떤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H2 X1 여기 G에 시그마 G에 어떻게 되는 이것에 0이 아닌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버섬 서저리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이 새로운 매니폴드에 대한 이 어쨌든 사이버그틴 인베리언트들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있어서 물론 이 조건이 있어요. 이때 다시 말해서 LI하고 이게 시그마 G가 인터섹션 넘버가 정확하게 2G-2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다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한 10분 동안 우리가 이 파이버섬 서절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고 물론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하고 우리가 낫 서절에 대해서 도대체 뭔가 그것에 대해서만 제가 한 10분에 걸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도 낫 서저리가 뭔지는 알아야지. 4매니폴드가 있어요. 여기에 임베디드 토러스가 있어요. 우리가 호몰로지컬리 넌트리비얼이라고 했다. 이게 호몰로지컬리 넌트리비얼인 그러면서 스퀘어가 제로인 토러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물론 뭐 그냥 여러 지금 뭐야 그 엑스트라 컨디션들이 있는데 K
K라는 게 S3에서 낫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X에서 이것의 튜블러 내부들 빼내고 튜블러 네이버 빼내면은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다 뭐라고 그랬어요? X에서 토러스의 튜블러 네이버드 이것은 T 크로스 D2예요. 그죠? 이걸 빼내요. 스3에 이게 S3에 들어있어요. 그것에 튜블러 네이버드를 빼내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건 뭐냐면은 이거 S1 크로스 D2예요. 솔리드 토러스예요. 거기에 크로스 S1. 이렇게 할까요? 자. 아, 지금 이 K라는 게 이게 S3에 들어있는 거예요. K라는 게. 그래서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도 빼내는 거니까.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빼낸 다음에 크로스 S1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운더리 갖다 붙이는 건데 이 바운더리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1 크로스 바운더리 크로스 S1이니까 이 S1하고 이 S1 크로스하면 그게 토러스예요. T2 크로스 바운더리 D2. 여기서 T2 크로스 바운더리 D2.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아까 했던 그 파이버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튜블러도 빼내고 튜블러도 빼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디페오피즘인데 하나의 조건을 더 줘요. 이게 디페오피즘인데 어떤 걸로 우리가 제한시키냐면은 이 호모로지 클래스가 여기에 포인트 크로스 이거 포인트 크로스 바운더리 D2가 이렇게 합시다. 이거 포인트 크로스 바운더리 D2가 이게 뭐가 되게끔 하냐면은 여기에서 이것의 런지튜드가 되게끔 이게 이해하는 것이 longitude of K 되게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S3에서 지금 이 뭐야 이게 지금 S3에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이것의 튜블러 네이버도 지금 빼낸 거예요, 지금. 이게. 빼냈어요. 빼내더라도 지금 여기에 지금 애시당초 지금 뭐야, 어디로 왔어? 이게 K이고의 튜블러 네이버드잖아요. 그걸 빼내면은 그것의 런지튜드라는 것은 이것의 패러럴 카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게 런지튜드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의 머리디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이거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빼내더라도 원래 있는 K의 패러럴 카피가 있을 거라고. 그게 런지튜드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바운더리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게 디페오피즘인데 디페오피즘 바운더리의 디페오피즘으로 갖다 붙이는 건데 토러스인 경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호몰로지 레벨에서조차. 그 호몰로지 레벨 중에서 우리가 뭘 우리의 제안을 시키냐면은 이것의 바운더리, 이 S1 파트가, D2의 바운더리. 이것이 이쪽에서 런지투드로 가게끔 갖다 붙이는, 뭘 붙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X하고 이쪽에서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S3에서 S3에 낫이 있는데 우리가 M sub K라는 걸 갖다가 S3에서 K를 따라서 우리가 제로 프레임드 서절해 준 거. 이것은 3 매니폴드. 에스3에서 K를 따라서 제로 프레임드 서절에 해준 그 M sub K 크로스 S1 해서 이것에 파이버 썸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저 뭐야? S3에서 이거 무슨 뭐 R 이 댄 서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R 프레임드 서절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R 프레임드 서저리 along K in S3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응? S3에서 K의 튜블러 네이버드를 빼내요. 어? K의 튜블러 네이버드 빼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은 어쨌든 S1 크로스 D2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하고 다시 S1 크로스 D2를 갖다 붙이는데 솔리드 크로스를 갖다 붙이는데 바운더리를 따라서 다시 붙일 거 아니에요? 그 바운더리가 이게 바운더리에 우리 이쪽 갖다 붙이는 걸 생각합시다. 이것에 저 뭐야 포인트 크로스 바운더리 D2 이것이 이쪽에서 바운더리가 이 S1 크로스 D2가 될 텐데 이쪽에서는 K가 지금 들어있으면은 이 K가 S3에 들어있으면은 어쨌든 런지튜드 방향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게 이 머리디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걸 뭐냐면은 P 타임스 런지튜드 Q 타임스 머리디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R 프레임드 서절이라는 것은 이 R이 P 오버 Q였을 때 이게 어? 이게 P 오버 Q가 아니라 이게 우리말하고 이제 영어하고 이게 항상 반대가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Q 오버 P였을 때 어? 그래서 우리가 R 프레임드 서절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제로 프레임드 서절이라는 것은 Q가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Q가 제로니까 P가 1이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런지튜드 방향으로 한 바퀴 감는 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응? 그 왜 이 낫 서저리가 이 저 뭐야 이 그렇게 파워풀한 그런 어? 이 서저리냐? 이 이게 X가 simply connected 뭐 하여튼 뭐 이 smooth four manifold 사이버게튼 인베리언트가 non-trivia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안에 토러스가 있어요. 이게 homological non-trivial인 embedded 토러스. 이게 non-trivial이면서
그리고 스퀘어가 제로인. 이쪽은 한 더 붙어있어요. 사실은 x 마이너스 토러스도 이것도 이 펀더멘털 그룹도 트리벌인 거. 컴플리먼트 트리벌인. 아마 뭐가 좀 더 있을 수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뭐냐 첫째. 아 또 하나 더 뭐지? 우리가 not 어? K가 그리고 K가 S3에 있는 not이에요. 아,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X sub K라고 쓰고 X sub K라고 쓰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not surgery for manifold라고 그래요. not surgery for manifold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X sub K가 homeomorphic to X. 이게. 이거 좀 놀랍죠? 어? 두 번째. 이 X of K의 사이버그튼 인베리언트가 X의 사이버그튼 인베리언트 이 델타 서브 K가 K의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이에요. 그랬을 때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에 여기에 T라는 클래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T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뭐 어떤 조건이 좀 마이너한 조건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조건 하에서 스무스이고 뭐 이게 뭐 다 이거 있어요. 뭐 이거 이렇게 지금 이런 컨디션 하에서 스퀘어가 제로인 임베디드 토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리고 S3에 이미 낫을 가져왔어요. 그 낫을 가져와 가지고 낫 서제를 한 이 매니폴드가 X하고 호메오픽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낫은 무지무지 많잖아요. 호메오픽한데 그것의 사이버그튼 인베리언트는 X의 사이버그튼 인베리언트에다가 이만큼 붙어요. 곱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K를 바꾸면서 이 인베리언트를 갖다가 특히 우리가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이 다 다른 걸 갖다가 우리가 무한히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인베리언트가 다 다른 걸 갖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호메오픽해요. 그 이야기는 X의 스무 스트럭처를 갖다가 무한히 많이 이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게 5든 하시면은 이게 심플렉틱이고 이게 심플렉틱컬 인베디드 토러스이고 이것이 5든 하시면은 이것이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돼요. 앞에서 우리가 그 파이버섬을 갖다가 우리가 건프 그 파이버섬을 갖다가 우리가 심플렉틱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파이버섬 있잖아요. 이게 파이버섬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돼요. 심플렉틱이면서도 무한히 많은 서로 간에 디피오피 하지 않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심플렉틱이 아닌 경우 우리가 알렉산더 폴리노미얼에서 특히 이제 뭐야 이게 우리가 뭐라냐면은 그 심플렉틱 매니폴드 중에서 타업스의 결과가 캐노니컬 클래스에 대한 사이버그튼 인베리언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특히 우리가 이걸 잘 아는 경우에 있어서 아는 경우에
우리가 이쪽을 갖다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 인베리언트가 일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알렉산더 폴리놈을 얼마나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x of k가 이게 특히 일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1인 경우 이게 1인 경우 이쪽 파트가 어떤 코이피션트도 1이 안 되는 그런 알렉산더 폴리놈을 잡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절대 심플렉틱 스트레치를 갖다가 갖지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 작업에 의해서 심플렉틱인 것도 인피니트 맨이 만들 수 있고 넌 심플렉틱인 것도 인피니트 맨이 만들 수 있고 이게 그래서 아주 굉장한 이 점의 결과예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점의 한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제 이 강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